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아주 나쁜 년 죽일 년 이 남의 가정을 다섯 가정이나 망쳐놓고 지금 여섯 번째 망치고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를 그 장녀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분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 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 누구누구,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구원할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말은 저는 아주, 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여리고의 사케오처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인간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케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죄가 너무 많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런 게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천국 갈 수 있는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천국의 희망,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어떻게?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도 했고, 그래서 내가 참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리러 가러 오시겠지.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교회를 댕기면서 나 같은 것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제가 옛날에 많은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 특히 할머니 교인들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제 손을 붙잡고 박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 제가 왜요? 하나님이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데리고 갈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무슨 얘기했는데 한 시간 내내 그 정반대로 얘기했나? 이만큼 사람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리고 박수 쳐도 결국은 강의가 끝나면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시.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가 아주 흉악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남자 다섯 가정의 을 지키는 다섯 남편을 다 꼬셔가지고 다 등쳐먹고 그리고 차버린 그걸 다 알면서 그런 죽일년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인간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시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16절 한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냐라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즉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밝혀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이분은 점쟁이냐?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분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람 취급을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고, 예.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여자로서는 가장 찔리는 부분이에요. 누가 이거 그런 얘기를 할까봐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죽일 년인 게 완전히 탈로가 나서 숨기고 싶어. 절대로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예수님이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그런 뜻으로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람 대접을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그 여자로서 다 등쳐먹고
차벌이었으니까 실제로 불러올 수는 없지. 이제 그렇게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오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나는 너의 죄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분위기예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너의 그 과거의 죄들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람 대접을 했잖아. 그리고 너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줄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네한테 말한 거야. 죄에 대한 얘기란다. 물 얘기가 아니란다. 자꾸 이 여자는 물 얘기하는 줄 알고. 아이,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우물에 물기를 안 와도 되잖아요. 물기를 오는 게 제일 싫은데. 자, 그러면서 불러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여자는 긴 대답을 하기가 싫고, 뭐요? 자기의 과거를, 이 사람이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나? 과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걸로 해버리고, 저 남편 없는데요? 혼자 사는 여잔데요. 이 여자는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죽일 년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이 말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 남편들은 남편이 아니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네. 너는 지금 나를 그동안에 이 무조건 너 같은 나쁜 년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 모든 죄인들의 뭐예요? 진정한 남편.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결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혼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뭐예요? 결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면 모든 죄인들의 남편은, 진정한 남편은 누구야? 예수.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예수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그게 천국이지. 예.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활, 천사와 동등하게 부활한 우리를, 완전하게 변한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남편이,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예, 시집. 예. 시집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남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시집으로,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다행히 천국에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만약 시어머니가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시집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좋은 곳이 천국이야. 시어머니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여자야말로 이 세상 살이는 싫어. 자기가 너무 죄가 많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 여자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천국, 그 시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시집을 가려면, 천국 시집을 가려면, 천국에서 오신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남자들 이렇게 등쳐먹고 지금 여섯 번째 이러고 있으니, 이러고 산다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아름다운 대화예요. 네가 남편이 없긴 왜 없어?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 그따위 거짓말 하고 있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그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 그런데 여자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어,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그 실제로,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다, 이 말이야. 박수해,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여섯 번째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너의 말이 어떻게, 이 여자는 거짓말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해석해서, 그래, 네 말이 착하다. 이 말은, 여자 쪽에서 들으면, 무슨 뜻이 돼요? 너 지금 여섯 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러 천국에서 왔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치세요. 이런 다 아름다운 대화야. 끝내주는 대화예요. 이 대화,
사실로 보면 흉측한 대화죠. 나 면 데리고 와. 없어요. 라블라. 뭐. 다섯 명씩 자. 이 흉측한 대화.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 대화야.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이라는 그 어부가 이렇게 썼는데, 참,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 참 멋지게 썼어. 응? 참. 어! 여자 깜짝 놀랐어. 자, 깜짝 놀란 이유를 말하자면 잠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섯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실수는 거의 없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 하나가 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렇죠? 666 무슨 일곱째 날 뭐 이런 게 다 상징적이네. 일곱째 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이에요. 완전. 날 매일매일이 날들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다? 완전한 날이야. 세상에 우리 일평생에 매일매일이 날들인데 우리에게 가장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완전한 날은 무슨 날이 진짜 완전한 날일까? 십자가의 날이지. 십자가의 날이 와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게, 그거를 상징적으로 숫자를 표현한 것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매 일곱째 날, 토요일마다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그 사회는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로 쉬게 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에서는 쉬는 날 없어. 그 당시 다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뭐야? 뭐 먹고 살아?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날. 그 날은 언제 와요? 때가 참에 와요. 때가 참에.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라. 때가 참에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면 그제서야 너희는 진정한 영원한 뭐예요?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 날을 약속한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가 항상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마다 뭐예요? 잊지 마. 꼭 기억해. 때가 참에 내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 구원의 날을 어떻게? 기억해.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거야. 그래서 그럼 십자가 이후에 일곱째 날은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은 다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 그럼 그 후에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완전한 날, 일곱째 날은 어느 날이 될까?
여러분이 그 구원자이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와, 나도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구원받은 나라네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은 그날이,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은 그런 완전을 상징하고 있고, 이 다섯이라는 것은 성경에 꽤 자주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가 누워 있던 행각이 무슨 행각? 다섯 행각. 여기는 다섯 남편.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다섯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모세 오경. 모세가 준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다섯 권으로 모세 오경으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는 유대인 취급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제 옛날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또 율법이 있어. 그래서, 그런, 너는 이제, 나를 알면,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무엇에 대하여 죽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죄에 대하여 죽으면, 너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의 아내가 된다? 자, 율법은 지나가고, 율법 다음에 오는 거,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을 거쳐서, 드디어, 은혜와 진리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참 멋있어요. 성경은 진짜 공부하면 재밌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절대로 화도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듯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아, 드디어 이 여자는 이분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미쳐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 선지자. 예.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 같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 갔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분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를 만난 거야, 이 여자는. 그런데 선지자이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 사람은 선지자 같은데? 그래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또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면, 유대인들의 말은 무슨 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구원받는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오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교파 얘기야. 아시겠죠? 여러분, 교파들이 수없이 많아도 본질적으로 딱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 전부 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교리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그러나 그 교리들의 그 왜 그렇게 교파가 그렇게 나뉘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져요.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조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구원받을 조건이 다 달라. 그래서 이 교파가 제시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저 교파가 제시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다 조건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 조건이 없다. 오직 그곳에는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이미 율법을 어떻게 초월한 거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율법이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파가 또 나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또 자기들끼리는 또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 나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교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어떤 교파, 자기 생각에 아무리 정확한 이 교리가 제일 옳아, 그 이 교리를 지켜야만 구원받아라고 할 때 이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은혜를 떠나. 자기들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아니야,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러면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여자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다는 거야.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 여자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여자에게는 그게, 다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이래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물어본 거야. 그동안 제일 궁금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그런데,
그건 다 올바른 하나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이 점을 지금 현재 다 모든 교파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 지금 교파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파가 옳다, 난 틀렸다, 우리 교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럼 그거 굉장한, 그렇죠?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게 이 질문을 탁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 자, 대답을 예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이 질문, 이 여자가 던진 질문을 하면, 성경 안 보고는 당신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러게?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예요.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으란 말 뭡니까? 예루살렘이고 그리심산이고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은 다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이게 중요하다. 내 말을 믿어라. 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뭐요?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누구? 나다. 나는 너 같은 죄인도 찾아온 나. 이런 무조건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너 같은 죽일 년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 너희가 말한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는 것 다 공통점은 뭐예요? 율법. 조건적. 그 율법은 말고, 뭐예요? 이제는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그 은혜와 진리대로.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어라. 자, 예루살렘, 너희가, 그러니까 교파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이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리고 너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곧 그때는 너희들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된다? 나의 아버지. 곧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야. 그 아버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야. 그건 십자가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야, 이 말이야. 곧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건 없이 구원할 것이야,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로.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그 뜻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자는 어느 혈통으로 온다? 유대인 혈통으로 온다. 나는 유대인이다. 네가 나를 보는 대로. 그런데 나는 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아까 뭐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오려면 혈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으로 온다. 아,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말을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자, 그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아버지야.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에 대해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신령이 아니고 뭐요? 성령입니다. 아, 영과 그다음에 진정은 이게 진정이 아니고 진리예요. 들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 영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in spirit and in 뭐요? truth 그러니까 진리예요. truth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 그럼 율법 없으면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리가 없지. 예. 율법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주위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 자꾸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율법 시대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살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이 율법보다 더 좋은 게 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아이고, 이놈하고 이제 안 지켜야 되네. 이런 심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완전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그 완전 은혜와 진리로 그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보혜사 성령을 율법을 대신해서 뭐요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매 순간마다 사랑해 용서해 이러면서 할 때 그것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우리 애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뭘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에 대하여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주장한 천사가 루스벨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 안 지킨 놈은 뭐예요? 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야. 법 없어도.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법 없어도.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보다 훨씬 나은 뭐예요? 사랑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네, 오나니 그럴 때가 온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면 예루살렘이라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진리는 누구요? 진리는 예수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 은혜,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 이 율법 시대가, 모세 율법 시대가 지나가면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율법에는 은혜가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진리가 없다. 그것을 나는 은혜와 진리로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왔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요? 이때야,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가지고 왔잖아. 진리를 가지고 왔잖아. 왜? 율법대로 하면 너는 이거야. 그 다섯 남편, 그 율법을 섬기고 있을 때는 너는 가망 없었어.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 왔잖아. 은혜와 진리와 진리를 결혼하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지. 너에게는 지금 이때야. 이건 여기가 어디에, 이때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나요? 그리심산 성전에 있나요? 아무 데도 있지 않잖아. 우물가에 있다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그 우물가가 성전이야. 아시겠죠? 크,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건 막 그대로 수긍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기다리는, 응?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야. 뭐요? 다들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다 모세 오경에 찌들어 가지고 그렇죠. 와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안 지키면 돌에 돌 맞아 죽어. 이것만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슨 아버지?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는 그 은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너를 내가 오늘 너를 찾아서 뭐요? 왔다. 네가 이때까지 나를 기다린 거야. 왜? 너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잽도 안 돼. 그렇죠? 어. 율법 가지고는 너는 끝이야. 죽었어. 너는 나를 만나면, 이 은혜와 진리를 만나면 그제서야 산다. 왜 살아? 내가 너 대신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야. 그렇죠. 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에 성전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편안하게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뭐라 그래요? 안개 영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 그랬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율법을 초월했어. 그렇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 뭐라 그래요? 가로대 메시아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렇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곧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온 세상이 헬라말을 많이 사용하던 그 헬라말로 이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옛날부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정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옛날에 배운 그 뭐요? 모세오경 율법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가 나 어린 양 얘기가 나오잖아. 희생 제물. 그 제물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나는 내 죄는 사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적어도 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로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같이 죽일 년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야, 제대로 만난 거지, 오늘. 제대로 만났지. 예.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그거를 혼돈을 다 풀어주고 우리를 이해시키실 겁니다. 아, 하고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라. 우와. 그래, 네가 기다리고 있었지. 나 알아. 그래서 오늘 너를 찾아온 거야. 자, 여러분. 자, 그래서 27절은 뭐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내가,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아무도 만나기 싫은, 아무도 만나기 싫은. 동네에 들어가, 천만의 말씀. 왜 동네에 들어가면 받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싸나운 눈길과 손가락질. 그밖에 없어. 이제는, 그래,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메시아가 나를, 그 순간에, 물동이를 뭐요? 물동이 필요 없어. 뭐라 그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서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년인지 나쁜 년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 지금. 나의 행한, 과거에 행한 모든 그 죄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은 내 죄를 다 알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을 봐라. 이 말입니다. 내 죄를 다 알고 왔다면 나를 벌주러 왔을 텐데, 이분은 내 죄를 다 알면서도, 그런 못된 일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나한테 오셔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만나보라는 거야, 그 메시아를. 여러분도 빨리 만나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왜?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이해를 못해요. 왜? 구원을 진짜로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뭐요? 조심조심 살아야 되니까. 언제 죄를 짓고 또 구원해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구원의 확신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짜 백의 확신은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말씀들을 읽고, 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저런 조건에서 뭐 어쩌고 다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해. 받으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년이었습니다. 부끄럼 없이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고,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부끄럽지만,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이게.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뭐가 왔도다? 은혜가 도래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은 아무것도 뭐예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뭐 율법은 맨날 뭐예요? 죄인들 보면 뭐예요? 벌 주니까. 무서워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어떻게 해? 네, 사람을 기쁨에 넘치고 감사하게 할 수 없다.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 더 좋은 소망이, 예,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전에 옛 계명, 전에 있던 계명,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뭐하고? 패하고,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은 그것은 연약하며 무익. 왜? 맨날 벌 준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을 완성케 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말은 이 번역이 더 좋은 소망이 어떻게 도래는 그 더 좋은 소망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도래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 이 말. 더 좋은 소망이 도래는 우리를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 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더 확실히 본다면 어떻게 된다? 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나에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 무시무시한 율법보다는 뭐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사랑이야. 그 은혜야. 무조건. 그것은,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랑이야. 그래서 그것은 무익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야.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에 가보면, 만일 그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신약이야. 아시겠죠? 그 첫 번째 언약이 뭐가 없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은 불완전했고, 그렇죠? 이제는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즉 율법에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필요가 없었다. 은혜와 진리가 와야 될 필요가 없었다. 왜? 율법의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다 들어있는데 뭘 또 새롭게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잘 몰랐던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내야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려 오신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나 같은 년. 여러분들 모두는 다 나보다는 뭐예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뭐에 매달려 있다? 율법에 매달려서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 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분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내 유전자도 뭐예요? 활짝 켜지면서 내 면역력도 강력해지면서 내 암도 피부병 건선도 뭐 우울증도 다 뭐요? 사라지고 치유되게 되어 있다.